어서오세요. 입꼬리 살짝 벌릴 수 있는 박시원의 닭 식물 이야기 어딜까요? 꽃이 아주 야생화가 아주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이 야생화 이름이 뭘까요? 진짜 이것도 양귀비꽃이에요. 양귀비꽃이 이 색깔도 있네요. 저는 요 색깔이 조금 오묘해요. 그렇죠? 이 양귀비꽃은 색깔을 처음 봐가지고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이렇게 빨간 색상이라든지 많이 보는데 이런 양식화는 또 처음 보네요. 국화 종류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지금 이 한여름에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여기는 수다유, 용인의 수다유이죠. 수다유 본가예요. 본가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화분, 수제화분 영상 담으러 왔다가 여기 마당에 널려 있는 이게 야생화 그리고 이렇게 소나무가 일곱 그루 정도가 있습니다. 진짜 너무 집을 예쁘게 잘 꾸며 놓으셔가지고요. 저렇게 강아지들도 큰 강아지가 모두 필든가 뭐 그런 종류 같아요. 강아지들이 한 두 그루 정도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자 수다육의 우리 강아지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늘어져 있네요. 야생화입니다. 진짜 이쁘죠? 지금 보이는 틀은 예트리크예요. 강아지 틀이 많네요, 어머니. 아, 이렇게 현무암에 심어져 있답니다. 이렇게 뒷모습이 보이는 분은 수다유 엄마, 우리 수제화분 만드신 엄마표 화분 주인공이랍니다. 이렇게 코발트 화분에다 또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지금 휘날리는 우리 여기 야생화 보이시나요? 바이솔이죠? 날씨가 더워서 이렇게도 이렇게 말랐나봐요. 그렇죠?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요 바이설과 잘 어울리게 또 까치가 아우 좋았다고 또 까치가 또 반갑다고 또 인사까지 나눠주네요. 수다육에서 판매하는 요 우리 다육이고요. 수다육에서 판매했던 요 우리 바이솔들이에요. 강아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요 붉은색 바이솔 사람 풀에다가 심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흰무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완전 작품 거죠. 그렇죠? 요런 멋들어진 작품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이솔들은요, 여기 엄마가 직접 하나하나 바이솔들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또 현모암도 심어놓으니까 또 색다른 얘기죠. 바이솔 좋아하시는 분들, 또 어떤 화분에다가 심으면 이쁠까, 그것도 한번 보세요. 또 최고 이쁜 건 도리에다가 심어놓은 게 최고 이쁜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가지고요. 큰 볼입니다. 아주 큰 볼에다가 심어놓으셨어요. 작품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계속 이어진답니다. 확실히 빨간색이 화면이 되게 잘 잡혀요. 그렇죠? 이 바이솔은 지금 이제 꽃이 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네요. 어떤 색상의 꽃이 피고 어떤 꽃이 필까요? 소리가 참 아름답죠. 그렇죠? 이렇게 현무와 화산색에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크게 한번 잡아봐 드릴게요. 못 떨어지죠? 이렇게 생긴 바이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이름까지 가져드리면 참 좋은데, 그렇죠? 저도 바이솔을 완전 미안한 지라 도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큰 바위 얼굴도 있고요. 이렇게 꽃을 머금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이 된답니다. 이게 아주 큰 엄청 큰 볼이에요. 얘가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야생화는 꽁에 달랍니다. 아, 시소리가 너무 예뻐요, 그쵸? 아이살이 펼쳐져 있네요. 얘가 부처님 뭐 그런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부처섬이죠. 기억력이 아직 나쁘진 않네요. 이게 지금 다 야생화랍니다. 창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무 이쁘죠, 우리. 어쩜 이렇게 따갈따갈하게 잘 키워 놓으셨대. 아니, 사실 내가 워낙 좀. 되게 수다요, 어머님이. 수다 이거 팔까요? 여기다 다 갖다 놓으신 것 같아요. 아. 진짜 예쁩니다. 그쵸? 야생화가 이쁜 줄 몰랐는데, 이렇게 또, 이런, 데다 심어 놓으시니까, 아우, 저도 야생화의 매력에 또 풍덩풍덩 빠질 것 같은데요. 블랙탑이랍니다. 자, 이름을 하나 알았습니다. 저 블랙탑이랍니다. 아, 보게요. 자, 솥방울 바위솔 보러 가겠습니다. 자, 솥방울 바위솔이랍니다. 솥방울처럼 생겼나요? 자연의 소리까지 어울리셔가지고 어. 지금 이렇게 잘 갖고 나오셨는지
이야인 이 바에서 이름 나왔습니다. 마호가랍니다. 마호가. 말입니다. 이 상태도 충분히 이쁩니다. 얘들도 조금 분가나야 물기한 줄 알지. 작품은 이게 작품입니다. 아, 진짜 완전히 현무암에 제가 다 잡아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네요. 와 진짜 워낙 커가지고요 다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씩 물에서 올려드릴게요. 진짜 수다요 대표님이 촬영할 만 합니다. 현마음이 주면 이게 다 인기야. 예쁘게 살아나는데 소파라고 해도 동네 생활이 있는 거지. 이건 동물섬. 이런 현무암을 어디서 구해 오셨대? 아이고 돌장사는 저도 못 받는 돌인데요. 하늘이가 쭉 쳐져 있습니다. 진짜 옛날에 산에 다닐 때. 봐야겠네요. 예, 진짜 많았죠. 포인트랍니다. 어머님이 얼른 물 뿌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트라서. 아유, 여기서 진짜 여기 요 앞에 서서 낚싯줄을 해가지고 울어잡으면 잘 잡힐 것 같습니다. 그쵸? 와, 아주 작품이죠. 아,
바다 낚시 가고 싶네요. 여기는 해초. 해초. 해초고. 아, 진짜. 낚싯대 해가지고 낚시 가고 싶습니다. 와. 와, 진짜 멋집니다. 자, 이런 바위솔도 있습니다. 멋들어진 거 여기 수다유 본가에 오면 볼 수 있네요.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 초대해가지고 한번 이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아, 들으셨죠? 제가 편집 안 하고 그대로 내보냅니다. 여기는 용인의 수다유 본가입니다. 가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 좋은 뒤로 돌아서면 자 뒤돌아서서 얘는 월등이 되더라고요. 우리 진주 우리 집에도 얘가 혼자서 자랐더라고요. 월등 되는 요 목수국인가요? 얘가 목수국까지. 이렇게 해서 용인 수호다육에서 촬영 한번 해봤습니다. 커피 한잔 하러 오시랍니다. 여기, 역시 자연, 야생화 너무 예쁘죠?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